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을 내려갈 수도 있는 외국 살기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세 편살. 자 가봅시다. 자 오늘의 주제 네. 전 애인과 헤어진 후 핸드폰 앨범에 있는 전 애인의 사진들 바로 지워야 한다 대 안 지워도 된다. 현재 애인이 없는 게 조건이에요? 조건 현재 애인이 없음. 애인이 없어. 충격 고백죠 하나야 되고. 저 5년 전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부터 최근까지 다 있어요. 와. 다 하나도 빠짐없이? 네.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다? 그대로? 네. 진짜? 그대로 다 있어요. 와 거의 컬렉션이네요. 진짜 상처다. 근데 그걸 굳이 너가 아, 넌 애인 코스프레 좀 그만해. 문제 껴 자꾸. 아 내가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은데. 다음 연애에서 다음 연애에서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. 다음 애인이 될 분에게 미리 안내 말씀 드리자면 앨범만 보시면 안 돼요. 네이버 클라우드 나 같은 이제 저장 비밀번호 비밀번호 걸려있거든요. 보통 비트까지 다 들어가네. 거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. 아, 네 클라우드까지. 예, 예. 그리고 혹시 이동인의 집에 의문의 그 예쁜 상자 편지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이걸로만 그것까지 확실하게 TV 밑에 있는 캐비넷? 그것까지 그 잠겨져 있는 거기? 그것까지 오케이 체크를 하셨다는 거 거기가 노물찾기야 뭐야. 근데 왜 저장해 놓는 거야? 그냥 의미 없어? 아 나는 나의 어떤 예뻤던 순간이잖아. 그거 나중에 언젠가 늙어서 보면 뭔가 추억이잖아. 굳이 지우고 싶지 않아. 그러면 너만 남기면 되는 거야? 반을 자르고 혼자만 개인 사진. 아니 그 사람과의 추억이지. 그녀와의 관계. 시절을 다 본다는 거다. 시절. 그 당시 시절. 와 그게 싫은 거. 그 여자한테는 흑역사겠네 너의 시절이. 그럴 수도 있지. 성장 전에 아픈. 성장 통. 뭐야? 미스터 성장 통이야? 그분은 흑역사일까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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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뿌이뿌이. 난 너무 최근이라 난 건들지 말아. 말하는 무슨 지진 무슨. 나는 좀 화나 커요. 다 같이 약하고 노는 거지. 사람들 너무 싫어하더라 이제. 너무 싫어하더라. 좋아할 땐 언제고. 그래 왜 싫어? 오늘 왜 그래? 전혀 싫어. 왜 그래?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지. 나는 이제 그 시절의 추억을 지우고 싶지 않아. 나중에 늙어서 보면 재밌잖아. 그 마음은 존중해. 근데 걸리면 걸리면 죽는지. 나 한 번도 안 걸렸어? 걸렸어. 어떻게 됐어? 우리 집에 왔는데 편지가 이만큼 있는 거야. 아, 옛날에 받았던 편지가. 근데 이제 그거 버려라. 안 걸리면 죽인다. 죽인다. 버리는 거 인증샷 찍어라. 버리는 거 인증샷 찍고 다시 들고 와가지고 딴 데다 숨겨놨어. 근데 지금 당장 보고 싶진 않지 않냐? 어 귀찮아. 그 시간에 뭐? 새로운 인스타 피드를 보는 거야? 지우는 게 귀찮을 뿐이지. 대단하다. 어? 아니 넌 비꼬기만 하지 말고 우리 이거에 대해 토크를 한번 해보자고. 할 말이 없어 너는. 넌 나한테 걸렸잖아. 너 왜 기동이한테 몰라해. 아 실제로 얘도 제가 클라우드를 보다가 자기가 뭘 보여줬어.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이랑 있는 사진이 있는 거야. 저도 지우라고 하진 않았어. 근데 한 번만 걸리지 마. 걸리면 죽는다 했는데 한 번 더 걸렸어. 어쩌다 걸렸어? 또 다른 거 보여주지 마. 야 보여주지 마. 과거에 재밌던 일들. 아 핸드폰. 새끼 너 이 새끼 클라우드에 내 고추 사진 존나 많은데 너 지금 어떤 거 했니? 아 지우라고. 이 새끼 맨날 고추 사진을 찍어 막 우리끼리 장난친다고 막 샤워하고 나오면 서로 찍는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는 에티켓상 지워야 될 거야. 이 새끼 안 지운다고. 근데 나 누가 실수도 보면 어떡하냐. 내 얼굴랑 다 나와 있는데. 고추 사진은 야동 수준이야. 누가 보면 코치가 뭐 잘 안 보여 인마. 그럼 그래. 하여튼 나는 안 걸리지 않은 척하고 안 걸려야 한다. 희연 씨는 어때요? 저는 제 기준에선 안 지워도 된다. 나는 지운다? 아니 제 기준에서 저는 안 지워도 된다. 상대방 지워야 된다. 아, 왜냐면 그 상대방 클라우드에서
뭔가 나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. 그러면 좀 기분이 확 상할 것 같아. 그치. 뭐 예를 들면 얘가 단발머리가 이상형이라고 늘 얘기해왔어. 근데 전혀 지금 단발머리였어. 그럼 아 얘 때문에 나한테 맨날 이상형 단발머리. 그치. 명란이 되잖아. 맞아. 너무 계속 생각날 것 같아. 너무 싫을 것 같아. 너는 어때? 너는 만약에 남친구가 여자친구 사진 있어, 전 여자친구. 어쨌든 나중에 한 번쯤은 볼 수가 있잖아. 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치. 그때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. 난 그냥 그거 자체가 싫어. 싫은 거지. 그건 싫긴 하지. 그러면 진짜? 그런 개념에서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연애까지의 텀은 얼마나 돼야 될까라고 생각해? 전 3개월. 3개월이면 돼? 네. 왜냐면 누군가를 뭔가 만나고 사귀기까지의 기간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. 저는 왜 지금 텀이 25년이야?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. 제 상상 속에. 태어나자마자 옆에 인큐베이터 남자애랑 연애 한번 해보자. 남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둘이 사귀었던 거야. 산줄이로 갔을 때 헤어지고 이제 그 이후로 못 사귀는 거야. 텀이 너무 길다. 이게 편서는? 편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?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진짜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거면 상관없는데. 헤어졌어! 헤어진 날 저녁에 너무 꿀꿀해서 제이랑 술을 먹었는데 헌팅이 들어왔는데 너무 네 스타일이야. 창모야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귀었어. 그러면 상관없어. 아니잖아. 그럼 바로 럽스타그램 가는? 그럼 상관없어. 근데 이제 나는 그거지. 이별을 좀 이별 그대로 아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성장을 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준비가 될 때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. 넌 그럼 지금 어떤 성장을 하고 있어? 없고 난 이제 연애 못해. 아니 어떤 성장을 했냐? 아까 내 사랑 안 한다. 안 되지. 고민적인 사랑은 없어? 난 사랑 없어. 그러면은 반대로 선서가 생생하니까 물어볼게. 전에 X가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? 괜찮다고 생각해요? 뭐야? 상관없대. 좋까지 나와 왜? 아 이게 이성과 감성이 살짝 왔다 갔다 해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의 지금 상황에서 그분도 못했으면 좋겠는데? 내 아픈 것처럼 아팠으면 좋겠어. 아니 그치 당연히 내가 힘든 것처럼. 맞아. 상대도 똑같지. 나로 인해 그런 마음이 있죠. 그러다가 돌고 돌아 다시. 아니야 난 헤어진 다음 날이면 나는 괜찮다고 봐. 제이가 너랑 오늘 싸워서 헤어졌는데 내일 갑자기 딴 남자랑 저 새로운 연애 시작합니다. 아니 이게 티내는 거는 좀 메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만나는 거 자체 가지고는 비난할 거리가 있는. 아 그러지. 어차피 나랑 헤어졌는데. 맞아, 맞아. 근데 웃음이 나냐? 그러니까 헤어지면 웃음이 안 나잖아. 그럼 지금 누가 다가와도 너무 당연히 안 돼. 안 돼? 아 진짜? 아니 기밍을 안 해? 망가졌어. 그럼 고장났어. 빨리 처분해야 돼 나. 나 감정 때문이야 지금. 그러네. 또. 그러면 현선 앞으로 연애는 안 한다. 지금 선언한 거야? 선언했다. 그럼 너 앞으로 만나는 모든 남자는 그냥 가짜인 거네. 거짓말인 거네. 진정한 사랑. 아 왜냐면 넌 앞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. 앞으로 가짜 사랑이야. 페이크 러브. 우리 연애 그렇게 할까지. 제이는 만약에 나랑 헤어지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나는 제이는 경험상 기간도 있었던 적도 있고 바로 만난 적도 있는데 그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던데. 근데 지금 바로 만나야 또 넌 사람으로 잊는 스타일이구나.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. 나는 제이가 막말로 남자 헤어진다고 쳤을 때 남자 만나라면 진짜 바로 만날 수 있지. 얘 이쁘고 성격도 좋고 바로 만나지. 바로 만날 수 있어. 근데 너 못 만날 거야. 너 절대 안 만나. 근데 제이는 뭐 바로 만날 수 있어. 넌 감정으로는 나 똑같다고 생각해. 현실적으로 못 만나는데 내 감정적으로는 아, 만날 수 있다. 상관없어. 너무 좋지. 마음은 크다. 근데 그게 얘네가 헤어짐을 아직 몰라서 그래. 맞아 그런 거 만약 진짜 헤어져 보지. 진짜 그 딴 사람 눈에도 안 들어와. 그치. 근데 그런 것도 있어.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면 더 안 좋아. 비교도 되고. 맞아. 너는 좋은 친구로 비교가 될 것 같고.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였구나. 감동이야. 남자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기도 해? 아니 설마를 더 이상 안 해. 나랑 남자가 같이 먹어줘? 남자가 나랑인데 핸드폰도 안 봐? 감동이야. 넌 다른 쪽으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 좋은 쪽으로. 잘 만나, 재열아. 너는? 핸드폰 없는데 뭐라 그래? 음식을 다 먹어? 밖에 나가자고 해? 이 문밖에 안 시켜! 그런 느낌으로 서로 좀 시켜서
할 수 있을 것 같아. 비교가 개웃기다. 내가 어떻게 보면 승리자네. 제일 잘 만나. 너 승리한 거야.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. 거지. 그치. 좋겠다. 좀 돌아와서 전 애인과 헤어진 후 핸드폰 앨범에 있는 전 애인 사진들 줘야 된다, 안 줘도 된다. 애인이 없을 때. 애인이 없으면 안 줘도 되고. 전 애인이 없으면 안 줘도 되잖아. 아니 근데 나는 헤어진 직후더라도 못 지우겠어. 난 다 바로 지워. 지워야 내가 이 사람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이 되는 것 같아. 아 그래서 또 그게 무슨 건지 카톡 다 나가고 매정하다 막 다 지우고. 너는 매정 나? 오, 아까 지운다. 아니 카톡은 있어 또? 카톡 혹시 지워 보냐? 너 전화했던 카톡 다 있어? 소설처럼? 응. 못 지우는 거 안 지우는 거야? 못 지우는 거지 아직. 어? 그럼 그럼 시기가 되면 지울 거야? 아니 나 그 시기가 안 오나니까? 아니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이젠 시기. 나도! 아니 새로운 남자 말고 괜찮아지. 아 잊어서도 못 지울 것 같아. 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? 야 넌 언제부터 그럼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을 거야? 못 한다고 나는. 난 못해. 나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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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뚫렸어. 총알이 세 개가 바뀌었어. 나랑 할래 나랑. 좋다. 나랑 좋다 그냥. 좋다. 인큐베이터님 맞나? 좋다.